그래서 저희가 그 기획안을 보시면 저희 계약한 업체 중에 재계약하는 경우가 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. 유대리. 죄송합니다. 계속 진행하세요, 금성. 네.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좀. 야, 김사원. 회사에선 무음이 기본 아니야? 너 때문에 낚아줬나고 했잖아! 죄송합니다. 기본을 좀 해놨죠! 입사한 지가 언젠데. 대리님이 참으세요. 저를 더 곧잘 되겠죠. 똑바로 좀 해. 피해 끼치지 말고. 맞다, 대리님. 저 저번에 말씀하신 자료 책상에 올려놨어요. 김성원? 아, 걔 이름 얘기하지도 마. 멍청한 게 일도 못하면서 저지르기만 하고 그동안 내가 다 치운다니까? 아, 명문대 나오면 뭐하냐고. 일은 더럽게 못하는데. 김성원! 깜짝이야. 야, 내가 다시 전화할게. 뭐예요? 제 혼담하시는 거 들었습니다. 사과하세요. 무슨 소리예요? 저 그쪽 얘기한 거 아닌데요? 그런 김사원이야말로 왜 남의 전화를 엿듣고 그래요?
남의 전화 엿들을 시간 있으면 가서 일이나 더 해요. 나한테 가서 피해주지 말고. 일이나 잘할 것이지. 김서원? 네? 상반기 계약업체 자료 좀 넘겨줘요. 네. 팀장님은 좋으신 분이니까. 보시면 저희 계약한 업체 중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? 정신 아니구나. 인성, 너 아직도 네 목숨줄이 어디부터인지 모르겠니? 야! 네가 이 팀에 빈 피해를 생각해. 난 아이디어로 싸게 먹힌 줄 알았는데.